차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. 공분의 책임을 해야 돼. 계속 철수해. 안철수 의원은 진상을 밝히고 차상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의무라며 찬성 이유를 밝혔는데요. 하지만 여당 내에선 안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초선 강민국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재표결 때도 찬성하겠다고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안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습니다. 동료 의원들이 밤새워 필리버스터로 투쟁했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건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무소속으로 남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강 의원은 또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같은 의견과 함께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론과 소신이 충돌할 때 당론을 따르는 게 정당 정치의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의원이 지도부의 말을 따르겠는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원내 지도부는 안 의원 징계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가 공식 당론은 아니었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론 위배로 징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안 의원의 소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. 막판에 이제 표결 조사가 진행되니까 자리 앉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찬성 누르시는 거 보고 안철수 의원이 말과 그때 공언하신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한다.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다.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안철수 의원이 제가 비판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가 계기가 있고요. 저는 이번 행동 그 자체로서 굉장히 용기 있다고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.